그리스 언론이 이재영 이다영 25 쌍둥이가 지난 시즌까지 활동한 B리그 수준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두 자매는 그리스에 입국하여 여자 배구단 팍 소속 선수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신문 스포르타임은 이재영 이다영이 몸담았던 한국 프로배구는 토클래스 여자리그 중 하나다. 세계 최고 중 하나에 속하는 무대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은 1976년 동메달 등 올해 도쿄 대회까지 본선에 진출한 12차례 하계 올림픽에서 6, 5, 4, 3, 5, 8, 6, 8, 5, 4, 5, 4위를 기록한 전통의 여자 배구 강국입니다. 반면 그리스 여자 배구는 국가대표팀 세계 랭킹, 유럽 배구 연맹, 세브, 리그 랭킹 모두 36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유럽 챔피언스 리그 본선 진출팀은 21년 전 1승 5패 시조 최하위로 탈락한 파나티나이코스가 마지막입니다. 스포르타임은 이재영은 2017년 정규 시즌 MVP이자 2019년에는 정규 리그 챔피언 결정전 최우수 선수를 석권했다. 이다영은 2018에서 2020년 베스트 7회 3시즌 연속 뽑혔다며 쌍둥이 볼트리그 여자부 개인 수상 경력을 그리스 독자에게 소개했습니다. 현지 팬덤 팍 마니아에 따르면 그리스 배구계는 두 자매의 학교폭력, 이다영이 가정폭력 논란에 주목하기보다는 SNS 팔로워와 홈페이지 방문자가 순식간에 늘어났다. 유명 선수 두 명을 동시에 데려오니 터키에서도 취재진이 온다 등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입니다. 세계적인 배구 이슈가 됐다.